익산 미륵사지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백제의 유적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백제 무왕 때 왕궁이 지어졌다가 후대의 주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사찰을 지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죠. 발굴 과정을 통해서 궁성과 관련된 건물 터와 정원시설, 화장실 터와 외부 담장 등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왕궁리 유적이 왕도였거나 최소한 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백제왕국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익산 천도설 또는 별도설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큰 곳이죠. 흔적만 남은 거대한 왕궁터에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과 왕궁리 유적 전시관이 있습니다. 모형, 현황도, 영상,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은 백제왕궁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